바이바이. 난 밖에서 회사 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준똥 싸고 왔다! 네. 아, 좀 늦었습니다. 아, 똥이 계속 나와. 끊으려고 그랬는데. 줄똥이다, 줄똥. 아, 새끼야. 아, 나오란 뜻이었어요? 아, 어디 안 보이는 거야? 절대 줄줄똥. 아, 지금. 아직 괜히 문제 많이. 오줌 좀 튀신 거 같은데요? 손 닦았어요. 아, 손 닦은 거구나. 아! 아! 오줌 묻었다, 오줌. 때려! 뭐? 누구야? 백승우 느낌 아니에요? 백승우 킥 진짜 좋다. 저런 게 필요해. 우리가 월드컵 가면 그래도 좀 비볐던 경기의 어떤 그 골 장면들을 본다면 먼 거리에서 이게 한번 좀 터져줘야. 황보관, 홍명보, 유상철, 손종구, 하석주, 그다음에 기름손. 기름손. 아, 이근호까지. 그래.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 오, 잘 줬다. 그럼. 아, 오른발. 와! 누구야? 송민규? 아, 김진규! 김진규! 오, 김진규! 아, 근데 권창훈이 오른발로 넘기는 거 타이밍 진짜 좋았다. 권창훈 오른쪽 좋다. 응! 김진규는 진짜 빵 뜰 수 있겠다. 여기서 통 넘겨주고. 권창훈! 붙이고! 뒤에서! 아, 야, 리플레이인데? 아, 뭐야? 오! 어? 반칙? 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몰도바 애들 계속 태클 하고 지금 깊게 들어간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조심해야 돼. 아, 몰도바! 뭐 하는 거야? 백승호가 프리킥 잘 차지, 요즘. 잘 쳐요. 아니, 킥력이 아까도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슈팅할 때 보니까 감이 좀 살아있더라고. 어? 와! 와, 뭐야? 수비를 뚫었어. 이거 벽을 뚫은 거야? 아니면 벽을 지나간 거야? 근데 이게 좀 노린 것 같긴 한데. 네. 돌린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저기 사 이거? 이거 수비벽을. 와. 야, 근데 백승호 킥 진짜 정확하다. 야, 이거를 힘으로 감았네. 이 스윙이 공의 임팩트가 정확히 되게 빡 터는. 이렇게 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공을 챈다라고. 그렇지. 발목으로 공을 그렇지. 채가지고 네. 힘도 실리면 스킨도 실리네. 이 캐스터 이 새끼 표현력이 아주 괜히 캐스터가 아니구만. 아이, 형님 제가 캐스터입니다, 형님. 그렇지. 손으로 이렇게 팍 채듯이 채듯이 팍 친 거야. 이 새끼 잘한다니까 아주 이제 하는 거 푼지 모르고 좀 잘하는구만 이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새끼. 얘네 근데 빡세게 들어온다. 얘네 좀 화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패스의 세기도 X발이게 존나 세. 이건 받는 애들도 지금 쉽게 못 받는 패스였어. 얘들 지금 서로 화나가지고 지네들한테도 패스해도 존나. 야, 이거 왜 이래 지금. 아, 캄다운 캄다운 이 새끼들이 말이야. 몰드바! 네, 몰드바와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몰드바의 경기. 네. 예, 됐나요?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 이거, 예, 예, 누가 예, 예. 이거 이렇게 만졌어 또? 아무도 안 만졌습니다. 됐다. 갑시다. 예. 네, 네. 2대0이고요. 네. 오늘 김진규 선수 득점, 백승호 선수 득점. 일단 득점한 선수들부터 얘기하면은 김진규 선수가 지난번에는 사실 거의 전방 공격수 바로 밑에 위치하면서 오른쪽으로 풀어주면서 전진해주고 패스 원터치 원터치 연결해주고 오늘은 근데 살짝 쳐져서 백승호 선수 옆에서 이제 볼 줄기를 밑에서부터 좀 배달하는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 득점에도 성공을 했고 이번에 명단에 발표돼 그래서 이번에 두 경기를 뛴 선수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김진규 선수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눈에 띄고 있지 않을까. 네, 예. 득점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특히나 김진규 선수가 이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황인범 선수가 어떻게 본다면 벤투 감독의 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지속적으로 대표팀에 뽑히면서 벤투 감독의 신뢰를 받았는데, 김진규 선수가 중원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을 보니까, 물론 이제 스타일이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쵸. 짧게 주고받는 그런 패스워크, 그리고 패스 기술이 황인범과 비슷하다, 스타일이. 그 때문에 그러면은, 즉, 벤투 감독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황인범 계속 쓴다는 것은. 그러면 김진규도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페레즈 감독, 부산 아이파크의 페레즈 감독이 원래 이제 벤투 사단의 코치였죠. 근데 지금 이제 부산 아이파크 감독인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산 경기 중계 갔을 때도 벤투 감독이 자주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규 선수에 대해서는 벤투가 충분히 이 선수는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알고 쓴다라는 느낌을 지난번 경기 오늘 경기를 통해서 2선 3선 미드필더 한 번씩 두면서 보면서 알고 있구나. 네. 김진규가
잘 활용이 되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또 오른쪽에서 권창훈 선수와 이용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데 오른쪽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맞아요. 권창훈 선수의 크로스도 좋았고 또 이용 선수가 이제 박스 45도 각도에서 볼을 잡으면 그 감아 때리는 크로스 있잖아요. 그 크로스에 대한 정확도와 날카로움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권창훈이 네. 오른쪽에 있어도 괜찮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경기였었고 득점한 선수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김진규 선수가 득점을 했고 예. 그다음에 백승호 선수가 프리킥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승호 선수가 그 전에 먼 거리에서 슈팅을 때릴 때도 좀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약간 좀 중앙 미드필더 또는 수비형 미들로 나오는 백승호 선수인데 백승호 선수의 이 먼 거리에서 때리는 그런 슈팅 능력이 네. 저는 본선 가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용 선수 크로스랑 묶어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파이널 서드까지 가서 박스 바로 오른쪽에서 수직으로 때리는 90도 직각으로 때리는 크로스보다는 사실 얼리 크로스라던가 먼 거리 슈팅이 어떻게 보면 월드컵 가서 강한 팀 상대로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용 크로스랑 중거리 슈팅 보여줬던 백승호는 아 이거 월드컵에서 충분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아, 이런 게 좀 보인 것 같아요. 네, 수비 라인에서 약간 변화를 준 벤투 감독인데 사실 수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길게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몰도바가 너무 거칩니다. 이 친구들이 0대2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하고 빡세게 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죄다 태클 들어오니까 아니 막 이용을 막 잡아채잖아요. 네, 이거 부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능적인 어떤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전방에서 이 김건희 선수하고 이제 조규성 선수의 투톱이 나왔는데 이 투톱에 대한 위력은 물론 이제 볼을 좀 등져주고 볼을 연기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며칠 나왔지만 김건희 선수도 약간 좀 득점할 수 있는 찬스에서 트래핑이 좀 길게 되면서 득점하지 못했었고 네. 조규성이 항상 그 이번에 대표팀에 뽑혔을 때 계속 조규성이 눈에 띄었는데 그쵸. 오늘 경기만큼은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투톱에 대해서는 벤투 감독이 좀 더 후반전에도 시간을 보고 좀 두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뭐 지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이 풀리다 보면 괜히 쓸데없이 부상당할 수 있거든요. 그쵸. 집중 잘해서 추가골도 추가골이지만 과연 내용적으로 또 어떤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네.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야? 언제 시작했어? 2분 전에요. 오우씨. 뭘 또 봐? 와 그냥 권창훈 존나 잘하는데? 와 뭐야? 손바닥에 보이면 안 돼. 와, 아 예술이다 왼발. 주고 받고, 와 이것도 주고 받는 거 봐봐. 와, 그렇지. 권창훈 미쳤다. 반대쪽 길게 김진수 있는데. 권창훈 뭐야? 아 권창훈 옛날 느낌 나오나 올해? 야, 근데 주문에서 잘 푼다. 권창훈 완전 지금 물이 올랐다 지금. 권창훈, 김태환. 조영욱. 이거 내가 봤을 때 몰려가 있어서 더 부담된다 지금. 조용욱처럼 앞에서 띄워주고 이런 이동준처럼 저돌적인 스타일. 자, 조용욱이 원래 별명이 슈팅 몬스터였다가 슈팅 햄스터 됐었거든요. 햄스터. 근데 이번 시즌 슈팅 몬스터 다시 됐어. 두 자리 수득 좀 채웠죠. 마지막에. 네, 몬스터. 와. 아, 이거 반칙이지. 이거 카드 또 안 줘. 이런 거 줘, 좀 카드 줘. 아하. 네, 새로운 선수들 들어와가지고는 뭔가 만드는 과정들이 조금 둔탁해졌어요. 빨라요. 골대. PK야. 아, 찍었다. PK다. 찍었다. 아, 조용욱 빠르다. 조용욱 차는 거 아니야? 어, 조용욱 차기야, 내가 진짜로. 내가 느낌이 온다니까. 그래서 한번 데뷔골 넣어라. 대표팀. 오, 이거 조용욱. 오케이. 아주 얻는 거 많았던 평가전 두 개였다. 대한민국과 몰도바의 경기 마지막에 한 골도 추가되면서 4대0으로 아주 뭐 깔끔한 승리 기록했습니다. 네, 뭐 내용적으로는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몰도바가 계속 수세에 몰리는 그런 경기였었고 대표팀이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어쨌든 권창훈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후반전 들어서도 알 수가 맞아요. 있는 부분이고 네. 본인 측면에서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권창훈 선수는 남은 기간 동안 큰 부상 없이
시즌을 보낸다면은 아 당연히 월드컵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컨디션 권창훈 선수의 실력을 우리가 의심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컨디션 조절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후반전에 많은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뭐 고승범 선수, 조용우 선수, 이동준 선수 뭐 등등 선수들이 나왔는데 양쪽 풀백도 다 교체했고 김태환 선수도 나왔고 홍철도 나왔고 다만 아쉬운 점은 기존의 베스트로 나온 선수가 아닌 백승호가 빠지고 권창훈이 빠지다 보니까 전반전에 보여줬던 이 선수들이 있었을 때의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떤 패스워크가 조금 덜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표팀 경험도 없다시피 한 선수들이고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선발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다. 그리고 조용 선수는 PK까지 얻어내고 마지막에 PK 득점까지 했다. 맞아요. 이번 평가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야말로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평가전 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평가전 하면 그래 이건 평가전일 뿐이야. 또 상대도 그래서 좀 강팀을 만나야 돼.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너무 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고 맞아요, 또 너무 맞아. 상대방이 박살나면 또 여론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그거 같아요. 이게 예전에 대표팀들의 경우로 해서 아이슬란드 그리고 몰도바 정도 팀들이랑 이렇게 친선 경기를 갔거든요. 근데 이럴 때 막 1대 0으로 가까스로 이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났다. 대한민국 대표팀. 해외패 없는 거 없었을 때도 야, 큰일 났다. 우리 대표팀 월드컵 가면 이거 너무 큰일이야. 이러면은 여론이 안 좋거든요. 이거 흔든단 말이야. 감독 흔들고 선수도 흔들고. 근데 지금은 선수들 분위기 보면은 골 넣고 세리머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K리그에서 오랜만에 그리고 처음으로 뽑혀서 대표팀 와서 하는 선수들이 야, 이거 내가 좀 잘해 볼까? 야, 이거 내가 진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대표팀에서 경쟁력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팀의 경기력이 조금씩 완성되고 스쿼드가 한 층, 두 층, 세 층씩 쌓아가지는 게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지속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고 물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두 번의 평가를 겪으면서 상대방이 너무 좀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니까 아, 그럼요. 아, 그래도 좀 강팀하고 만나서 빡빡한 경기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그게 아쉽긴 한데 네. 어쨌든 우리 전력과 비교했을 때 네. 약한 팀을 만나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도 나는 충분한 성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월드컵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를 봤을 때는 너무 강팀만 만나면 우리 경기를 못하거든. 맞아요. 어. 저는 지금 이제 조현영 말대로 우리 경기 하는 걸 일단 아직은 더 맞춰봐야 되는 그렇지,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고서 이제 강팀들이랑 평가전은 어차피 우리나라 말고 이제 세계 이제 월드컵 1번 시드 팀들이 일본이나 뭐 사우디나 호주나 이란이랑 이런 만나는 팀들 우리나라 초청해서 평가전 해요. 그 친구들도 이제 아시아 대표팀 아시아 팀들이랑 한번 붙어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쯤에 1번 포트 들어가는 팀들, 2번 포트 들어가는 팀들이랑 그때부터 잘하면 되지. 저는 지금은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는 과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고요. 아, 충분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해외파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어쩌면 이번 시간은, 이번 전지훈련은 선수들을 한번 벤투관벽이 체크한다라는 의미였는데 맞아요. 부상 선수도 뭐 지금 보기에는 크게 없고 그리고 내용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표팀에 많이 뽑히지 않은 선수들도 자신감을 얻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바로 또 A매치 기간의 최종 예선이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주에 있죠, 네, 바로. 그러면 대표팀의 경기력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너무 잘 받고 네. 앞으로 최종 예선에서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드컵에 꼭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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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내일이네요. 내일 봐요. 내일. 안녕. 바이바이.